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타입니다. 이번 강의는 스즈메 문단속 세 번째 강의이고요. 비파트 네 마디를 연주를 해볼게요. 21번 마디부터 24번 마디까지입니다. 자, 21번 마디는 중지 손가락으로 6번 줄 9프렛, 약지 손가락으로 3번 줄 9프렛, 새끼 손가락으로 2번 줄 10프렛, 검지 손가락으로 1번 줄 7프렛입니다.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전부 다 써지는 거죠. 손가락이 네 개를 동시에 쳐서 소리를 깔끔하게 낼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요. 그리고 그다음 새끼 손가락을 한 번 더 쳐서, 이때 새끼 손가락 칠 때 검지를 떼서 이 윗줄 2번 줄에 8번 쪽으로 옵니다. 그래서 새끼 손가락을 풀링을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8번 소리가 나도록 하면서 엄지 퍼커시브를 합니다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자꾸 버징이 나네. 이런 식으로 따, 아, 아, 띠, 띠. 그 다음 해머링. 플링 해머링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치셔도 돼요.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, 정상원님은 플링 해머링으로 하셨다는 거. 다시 검지를 대각선으로 이동시켜서 원래의 상태도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. 그 다음 저음 한 번 더 치고 검지가 또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새끼손가락 떼서 어택을 주고 새끼손가락으로 10번 이렇게죠. 21번 마디 연주해보면 이런 느낌이고요. 자, 22번 마디는 이거하고 똑같이 연주하는데 중지 손가락만 왼쪽으로 한 칸 옵니다. 이렇게 저음만 해서 똑같이 연주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21번부터 22번까지 조금 속도감 있게 해볼게요. 아마 여기를 정성아님은 마지막에 8, 9 부분이 있죠. 여기 22번 마디에서 하고 여기서 손을 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. 정성아님은. 근데 이제 뭐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앞에 하고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. 예. 다음 23번 마디 넘어가 볼게요. 자, 23번 마디는 바로 7번 칸을 발을 누르고 6번 줄 동시 튕기고 6번 줄 한 번 더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0프렛 누르면서 2, 3번 줄 동시 튕겨서 8프렛을 이제 2번 줄 8프렛을 중지로 누르면서 이렇게 풀링하고 다시 해머링 들어오고 이 상태 그대로 1, 2, 3, 6번 줄 치고 처음 한 번 더 새끼 떼고 중지로 바꿉니다. 8프렛 쪽으로. 그래서 어택 주고 새끼손가락 한번 칩니다. 그래서 23번 마디 쳐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. 자, 다음 24번 마디 새끼손가락 떼고 중지손가락이 윗줄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3번 줄 8프렛을 눌러주고요. 1, 3, 6번 줄 동시 튕긴 다음 저음 한번 더 튕기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0프렛을 누르면서 타면, 그리고 새끼를 떼면서 약지를 이렇게 2번 줄 8프렛을 눌러줍니다. 기존에 있던 1, 2번은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서 어택, 엄지와 함께 어택하고 약지 떼면서 새끼손가락 2번 줄 10프렛, 그리고 새끼, 아, 예, 뭐 이 상태 그대로 1, 6번 줄 튕기고 팜 넣은 다음에 약지 손가락만 5번 줄 9프렛을 추가해서 저음 부분 다운, 그 다음 팜과 함께 다운 한번 한 다음 전체 다운입니다. 자, 24번 한번 치고 23, 24번 이렇게 연속으로 쳐볼게요. 24번 마디 자, 23번부터
다운 쪽 하죠. 네, 여기까지 이제 좀 하도록 할게요.